이력서는. 자, 자, 이거를 쓴 소감부터 좀 얘기를 해봐. 저요? 그건 좋았어, 아주. 뭐, 창피하긴 뭐, 창피함이 이제 다 드러났고, 이제 뭐. 그래서 나는 오히려 고맙고, 솔직하게 다 써줘서 고맙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더 좀 잘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기도 하고, 뭐, 나도 너도 이 성장 과정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경험하고, 그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이 일을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도 있잖아. 나도 그렇거든. 나도 그래. 나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고, 어린 시절에 그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이기도 해. 근데 뭐, 같아.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이 마음을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널 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수고했다, 야. 30년 수고했다. 아이, 자식. 그래서 뭐, 과감하게 결정을 했지만, 너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만났던 많은 애들이 이제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고, 그치? 그래서 나도 더 애착이 가고, 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 더 마음도 가. 사실 그렇긴 해. 또 너도 처음 봤을 때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 스스로를 좀 잘 알고 있고, 그치? 잘 알고 있어서,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장점인데, 자존감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용기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겁도 많고, 그런 건 좀 누군가가 좀 응원도 해주고 도와줘야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 근데 참, 총평으로 얘기를 하자면,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치? 근데 지금까지의 삶과 지금부터의 삶은 달라야 한다. 그치? 다르기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다른 도전을 해야 될 거고, 다른 생각을 해야 할 거고, 그치? 그러다 보면 뭐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뭐 살아갈 삶이 더 많잖아. 길고, 그치? 지금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 스스로 의지를 계속 해야 하는, 뭐, 이게 이제, 뭐, 당연한 것처럼 너는 생각이 되겠지만, 그럼 너한테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럼 아무튼, 직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야, 그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 말고는 너한테 무슨 일이야, 직업이라는 게. 이 일만 보람을 느끼고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 세상에 직업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MBTI 쭉 검색해. 넌 이 직업 맞아. 넌 이런 게 가야 돼. 그쪽으로 계속 공부해. 이렇게 말해줄 거야? 넌 뭐든 될 수 있어. 하면 다 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봐. 그러잖아? 그럼 너 스스로한테는 왜 그래? 뭐 나이가 서른인데요. 뭐 잉핑이 되는 거야? 내가 볼 땐 너도 애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너 직장 생활하지 몇 년 됐어 지금? 10살짜리야 너. 이 사회적 나이로 보면 10살이야. 모르다고. 애기야, 애기. 30년, 40년. 그 이상 사회적 경험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그냥 애기야. 뭘 해도 돼. 걱정하지 마. 재미있고, 보람있고, 네가 즐길 수 있는 일 많아.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많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배워. 애기야? 귀여운 애기. 지금부터 배워서 하고 싶은 거 해. 넌 분명히 아니야. 이것도 배워봐. 운동도 해봐. 다른 학원도 가봐.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나도 그러고 싶어. 내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뭐 무대포로 그냥 막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은 생각을 좀 해보고 다른 것도 좀 한번 좀 어찌 보면 지금 네 나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봐. 보고 또 인생의 어떤 이벤트 있잖아. 해봐라. 또 안 되면 말해도 돼. 그 시간 낭비 아니야. 그만큼 너 또 배운 거야. 또 지금 여기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이 배웠어. 시행착오도 많이 했잖아. 말도 안 되는 연애도 많이 하고, 그치? 그게 네 자산인 거야. 엄청난 자산이야.
숨길 게 아니야. 재산이야.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잖아? 나 실패해본 경험을 얘기해. 그럼 부럽다 그래, 사람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경험까지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 내가 널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아. 그건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을 것 같지?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많은 사랑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도 해봐야 돼. 또 다른 거 해봐야지. 네가 많이 알수록 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거야. 근데 너 해본 게 별로 없단 말이지. 보육원 이 교사 생활을 했지만 그것도 특정 나이대 연령층만, 그것도 몇 가지 일만 했어. 그거 갖고 살 수 있어? 거꾸로 이게 네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씨, 요거 해봤는데 아이, 그럼 난 좀 할 자격증도 있고 이것도 해봤고 했으니까 아이들은 내가 좀 알아. 이럴 수 있다고. 그게 더 위험해. 내가 보육에 보태도 모르지만 오히려 아이는 내가 너보다 잘 키울 거야. 이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 한 가지만 쓰는 거야. 전화기로만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걸. 답답하지. 이 얼마나 기능이 많은 이 능력자를. 너의 또 다른 재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지, 한 번은. 매몰되지 말고, 돈,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직업이라는 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해. 너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치? 어찌어찌 하다가 네가 또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 경력이 이렇다 보니까. 괜찮아. 단,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 자세로 근무를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혀 다른 일이 되어 있을 거야. 괜찮아, 그것도. 그러면 같은 일 더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 다르게 하는 거니까 다른 직업이 될 수도 있어, 그거는.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이해돼? 응. 여기에 이런 키워드 같은 거를 좀 더 넣고 네가 앞으로 쭉 쓰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뭘 좋아했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중에 뭐가 즐거웠지? 이런 걸 찾아보면 그런 거랑 섞여서 또 다른 직업을 보일 수도 있어. 그런 키워드가 여기도 나오더라. 아무래도 이제 지금 했던 이력 범위 안에서 이제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지만 되든 안 되든 찾아는 보라. 노력은 해보라. 라는 거고. 이도저도 안 되면은 이쪽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도 소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걔가 여기 회사 지원한 게 아니야. 그 공개된 이력서 자소서를 보고 연락이 먼저 온 거라니까. 뭘 봤을 거라고 생각해 너. 지금도 심지어 계속 연락이 와. 걔 오픈해놨거든 지금.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와. 근데 그 기계 쪽에서 와. 신기하지? 뭐 했어요? 너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아? 뭐라고 생각해? 너 스스로 이게 성격의 장단점 뭐 그다음 자소서 쓸 때 너의 장단점 쓰잖아. 네가 알고 있는 너의 가장 큰 장점 뭐니?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넌 너 스스로 너무 몰라. 이게 여기도 티가 나. 네 성격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 여기에. 어떤 형태로 썼는지 무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너는 굉장히 그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데 단순한 척 많이 해.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심플한 그런 성향도 갖고 있기는 한데 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근데 아닌 척 하지. 쿨한 척. 넌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함이야. 그래요? 솔직함 있고 정직함이야. 아, 그래요? 직업적인 장점은 그거야. 인간적인 장점도 마찬가지야. 그 솔직한 거. 너 그거 장점이야. 은진이도 그래. 걔도 엄청 솔직해. 그게 곧 신뢰도로 이어져. 그런 환경에서 네가 가장 크게 얻었던 거는 이런 솔직함과 남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 배려심. 동생이 챙기느라고 정신없었던 것도 있었고. 각별한 너희 남매 사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너희 부모님 때문인 거지. 그거 이렇게 슬프게 만든 건 아니야. 너 이뻐. 많이 이뻐. 어른들이 볼 때 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은진이 처음 볼 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 이 녀석.
근데 얘는 환경도 좋은 곳에서 성장을 했거든, 부모한테. 잘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 그게 너무 눈에 확 띄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놈, 물건인데? 이게, 여기, 이 자소서하고 이력서를 보는데 그게 딱 보여. 근데 경력은 전혀 엉뚱한 걸 갖고 있잖아? 괜찮아. 내가 가르칠 거거든.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야. 너도 그래. 근데 이제, 너는 성장 과정이 조금 우울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어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해주면 되고, 남초 집단에서도 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쪽에서 너 더 많이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 넌 지금, 너의 성향은 남성들한테 사랑받을 성향인데, 오히려 여성들 사이에 있으면 굉장히 미움받을 스타일이야, 너. 근데 거꾸로 지금 여초 집단에서 일을 했단 말이지, 지금. 너무 힘들었어. 그치? 여기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왜냐면 자기들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거든. 이건 이제 제껴놓고 여기서 먼저 찾고, 그치? 네가 좋아하는 걸, 키워드를 찾아. 그래서 요거를 쓸 때 거기에 이런 요 하고 싶다라는 그 키워드를 넣어갖고 한번 오픈을 해놔봐. 그러면 관련된 게 또 뜨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유아 전공, 교육 전공 이걸 했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많이 뜨겠지. 뭐 이런 거 뜨면 본인이 클릭을 안 하잖아. 이제 이쪽으로 계속 뜨는 것들 계속 클릭을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것들 계속 뜨는 거야. 계속 뜨다 보니까 괜찮은 게 많이 떠. 오늘 아침에도 출근 같이 했거든, 나랑? 이 본사 출근하는 바람에? 그럼 같이 오면서 이게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몇 개 보여주더라고. 이제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온 게 있었어. 너 장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괜찮다. 한번 보고 싶다. 데려다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일하다 보면 또 이렇게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가 재미를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되면, 너 스스로도 도전을 하고 변화하게 될 거고, 단점이 보완이 되게 될 거야. 그럼 이전보단 네가 변하니까, 네 삶도 변할 거라는 얘기야. 그런 측면에서 직업이 너한테 큰 의미가 있어.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일을 하면, 지금까지 겪었던 이 패턴을 못 벗어날 거라는 얘기야. 다른 직업이면 그 직업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성향이 달라. 그럼 그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고 네 삶도 달라져. 도전해보라.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경험을 하면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일 거고 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거든 지금. 참 다행이야 그건.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해봐야 너만 손해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고,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부정적인 시각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참, 엇나갈 만한 상황이 많았음에도 잘 살았네. 인간적으로 아주 매력 있는 캐릭터야. 이걸 읽어보면. 지금 괜찮은데 이걸 줄여서 자소서에 넣어도 되겠다. 너도 너 스스로 직업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야. 근데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직은 안 했어. 그냥 살고 버티기에 급급했어 지금까지. 이제 그만해. 성장해야 된다도. 그러려면 자꾸 도전하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럴 용기가 없었잖아. 이것저것 주변 챙기느라고 너무 바빴어. 나. 이제 그거 그만해도 되니까 놔두고 너 스스로 좀 챙기고 이제부터라도 네가 발전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도전하고 해. 그래야 네 삶이 달라지고 그래야 그 영향력이 동생이나 가족한테도 가는 거야. 전혀 유아 교육 쪽에서 이쪽을 넘어온 지 이제 1년 정도 됐거든. 1년 됐는데 벌써 헤드헌터 연락이 오잖아. 웃기지? 가능하다고 너도. 정 안 되면 자리 하나 정도는 제가 만들 수 있으니까 마지막엔 연락하래. 서울에도 있고 뭐 내가 얘 집을 좀 집에서 빼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군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더라고. 거기 기숙사도 있고 뭐 얼마 되니까. 이제 네 생각도 많이 하더라. 당연히 지금 모르지. 찾아봐야지. 여기에 했던 네가 재밌다고 했던 요런 키워드 있잖아. 이걸 놓고
구직 사이트를 한번 찾아봐, 직업을. 그럼 나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 나 재밌고 좋아해. 그러고 딱 꺾어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안 꺾어. 나도. 붙어 있으면 그냥 두고 가는, 가, 그래요? 더 잘 자라게 여기다 걸음을 주지. 물을 주고. 좋은 사람이면 걸음을 줄 거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거와 좋아하는 거의 차이인 거야. 좋아하면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돼. 사랑하면 이타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이타적인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이기적으로 변해가. 이게 더 힘들어질 거야. 너의 성향은 나랑 다르고. 그치? 너를 있는 그대로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게 이타적인 사랑인데. 어? 자기가 자기한테 맞도록 너를 바꾸려고 하면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지. 한편으로 너무 이쪽만 몰입하다 보면 자꾸 또 자기감에 빠질 수 있으니까 다른 쪽도 좀 찾아보고 계속 같이 하루는 이쪽 뭐 한 번은 이쪽 반대쪽도 좀 찾아보고 계속 찾고 사는 족족 갖고 와 의논하고. 아이고 허리야. 이거 재밌었어. 나중에 또 읽어봐야지.